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상 갑자기는 아닌 거죠. 그동안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 쌓여서 그게 차곡차곡 안녕하세요. 비어있는 책의 꾸미입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25일 일요일입니다.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저는 오늘 216일째 새벽필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박완서 작가의 에세이 무례할만한 진실이라도 지금 이 책을 필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8조 중간부터 필사합니다. 40분부터 필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모닝페이지를 아주 짧게 썼는데요. 거기에 좀 너무나 좋은 멋진 말을 좀 썼거든요. 근데 그게 뭐냐면 목표가 생긴다는 건 참 멋진 일인 것 같다. 이렇게 썼습니다. 어제 이제 그 지인을 만났는데 지인이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지 않고 이제 그 뚜렷한 목표, 구체적인 목표가 생겨서 굉장히 좀 달라진 거예요. 그 사람이 말을 하는 거나 아니면 이제 요새 생활하고 있는 거나 삶에 있어서 전체는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는 거를 제가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분명히 같은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얘기를 듣고 그 모습을 보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고 부럽고 와 잘됐다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런데 저렇게 하나의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그걸 이루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자신이 좀 달라지고 변화되는 이런 모습들을 얘기하는데 와 이게 참 멋진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멋지다는 게 아우 목표가 있으면 좋지 멋지지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게 좀 뭐라고 할까 겉모습? 만 보고 그냥 아 그래 멋진 일이야 이렇게 제가 입으로만 멋지다고 생각했다고 하면 어제는 제가 온 마음이 우러나고 저도 담고 싶은 그러니까 부러운 것하고는 조금 다르게 저도 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들어서 와 이게 참 멋진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누군가는 또 어떠한 목표를 이렇게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사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분들께 정말 응원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굉장히 멋진 일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희도 이 새벽 필사가 필사로 끝나고 시작하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하나의 어떠한 매개체 정도인 것 같고요. 하루에 10분 패스해서 도대체 나의 목표에 어떤 영향이 있고, 나의 인생에 이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아주 작은 게 삶을 변화시키기도 하니까요. 내가 무엇이든 해보겠다 해서 이렇게 필사를 하시거나, 무언가 작은 습관 하나를 가지려고, 좋은 습관을 가지려고 노력하시는 모든 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도, 지금은 내게 구체적인 어떤 목표가 설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또 언젠가 내가 한순간에 그런 게 생겼을 때, 분명히 지금 하는 이런 작은 습관들, 노력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힘내기로 해요. 자, 필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저는 필사를 할 거고요. 중간에 제가 몇 분이 남았는지 한 번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네, 다 썼습니다. 제가 오늘 쓴 부분은 어제 예고해 드린 대로 박원서 작가님이 소설가가 된 이야기입니다. 제목은 이제 중년 여인의 허기증이라는 이 소제목의 산문이고요. 나의 만년필이라고 이게 2015년 문학동네에 실렸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이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이 책을 펴내면서 여기에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근데 이 소설가가 되는 이야기가 이렇게 뒤에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 저는 어제 방송이 끝나고, 아, 내일은 어디를 어떤 부분일까? 이제 필사하는 부분이 어떤 내용일까? 이걸 잠깐 보다가 끝까지 읽어버렸습니다. 아, 너무 재밌어요. 박완서 작가님은 그 보통 뭐라고 될까요? 그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소설가가 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막 그렇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쓰셨어요. 아무튼 어느 날 나는 갑자기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 이게 그좀더 정확히 얘기하면 1970년이에요. 70년에 박완서 작가님이 마흔이 됐을 때거든요. 그리고 이것도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제 마는 동안에 잡지를 잠깐 보고 있는데, 여성 동화를 보다가 거기에 여류 장편 소설 모집이라는 공고를 보고 갑자기 가슴이 막 두근댔대요. 그러면서 소설을 쓰고 싶어졌대요.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나이 마흔에 그냥 주부로 살고 있다가 미용실에서 본 잡지에서 여류 장편 소설 모집 이걸 보고 소설을 쓰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약간의 그 저기는 있었죠. 이 작가님이 나는 소설가가 될 거야 하고 이제 계속 습작을 하고 이랬던 게 아니고, 이제 지망생이 아니었던 거죠. 문학 지망생이 아니었는데 문학 애호가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달 애독하는 그런 이제 문예지가 있었고, 또 이제 신인 등용문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신춘문예나 추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기는 하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단한 번도 응모해 본 적이 없고, 중요한 거는 응모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렇게 여성동아의 그 공고를 보고 강하게 마음이 흔들렸던 거죠. 그래서 이 나이가 40에 처음 해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은 가족들한테 철저하게 일을 숨깁니다. 그리고 가족들 몰래 소설을 써서 당선이 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있는 누군가가, 근데 그거는 이제 엄마였던 거죠. 엄마가 소설을 쓰고 있는데 우리들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우리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소설을 몰래 쓰고 계신 거죠. 그것도 이제 그렇게 공고 난 거에 지원을 하려고 쓰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족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해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은 왜 몰래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제 쓰는지 막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재밌습니다. 이게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쓰시잖아요. 산문을 너무 맛깔나게 쓰시니까 이 박완서 작가님의 이야기를 읽는 내내, 아, 정말 바로 그 박완서 작가님을 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분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이 이야기를 읽을 수 있었는데요. 이게 계속 마음에 품고 있던 것이 사실은 내가 마음이 동해야지 그걸 행동하게 되잖아요. 어떤 계기가 참 필요한 일인데, 갑자기 이렇게 어느 날 문득 그냥 갑자기 그 행동을 하게 되는 때가 있기도 한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사실상 갑자기는 아닌 거죠. 그동안 조금씩 하나씩 이렇게 계속 쌓여서 그게 차곡차곡 이렇게 내 마음에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어느 날은 이제 그게 빵 하고 이제 터지듯이 나의 행동에 어떠한 그게 되는 거죠. 발화점이 되는 어떤 계기가 있는 건데, 그 잡지를 넘겨보다가 갑자기 그 말에서 여류 장편 소설 모집이라는 걸딱 보는 순간, 아, 소설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이제 누구나 자기가 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어떤 계기는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 생기는 것도 그게 이제 한순간에 생겨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무언가 조금씩, 무언가가 조금씩 이 사람한테 영향을 주었고, 그게 어느 날 어떠한 발화점으로 인해서 딱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누구나 인생에 있어서 그런 전환되는 게 있기는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리고 이제 여러분도 그런 나의 마음속에 차곡차곡, 그게 이제 어떤 실체인지는 모르지만 차곡차곡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행동하게 돼서 그게 구체화되는 목표가 지금 생긴 거잖아요. 박완서 작가님도 소설을 써서 내가 거기에 당선을 해야 되겠다.
뭐 그런 마음까지는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소설을 완성하겠다 이런 마음은 있으셨던 거니까요. 이제 뒤에 보면 엄청 열심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다가 멈추고 안 하게 되고 이런 게 아니라 끝까지 해낼 수 있게끔 하는 어떠한 그런 동기가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였던 것 같아요. 내가 표현은 못하고 이게 행동으로 나오진 않았지만 계속 작가님도 문예지를 보면서 사람들의 소설을 읽고 등단 소식을 보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접하고 있으셨던 거니까요. 그래서 목표가 없다고 좀, 아, 나는 왜 목표가 없지? 이런 생각보다는 아직 내 안에 덜 찼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요일인데요. 즐거운 주말이 되시고, 누군가한테는 제가 오늘 박완서 작가님이 이야기를 얘기해 드린 것처럼 누군가한테는 행동을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 보고 또 필사를 마음먹으시는 분들, 작은 습관, 좋은 습관 만드실 분들 모두 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필사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만나요. 안녕.